이번 영상은 내일 기본 케어 총집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들이 오시면 손 모양 형태에 따라서 파일링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미리 갈아놔봤어요. 이게 스퀘어는 일자로 그냥 끝을 반듯하게 했을 때 하는 걸 스퀘어라고 그러고, 지금 이거 형태는 오벌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스퀘어인데 양쪽 모서리를 굴린 타입으로 라운드 스퀘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라운드예요. 근데 지금 고객님들이 손톱이 이렇게 볼륨 있게 볼록하게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스퀘어나 뭐 스퀘어 라운드, 라운드를 했을 경우에, 특히 스퀘어와 스퀘어 라운드를 했을 경우에 볼륨감이 더 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 라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벌 형태를 해주면 볼륨감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 볼륨감이, 예, C커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커브가 많이 심하다는 느낌을 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고객님들은 오벌 형태나 라운드 형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볼륨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퀘어나 스퀘어 라운드를 해서 옆에서 봤을 때 이 C커브가 잡힌 형태를 보여주면 훨씬 손톱 모양이 볼륨감 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또는 고객님이 나는 이런 형태가 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좀 손톱이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이렇게 스퀘어나 스퀘어 라운드를 권해드리는 게 좋고, 나는 볼륨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라운드나 오벌 스타일을 해주시면 그런 볼륨감을 좀 없앨 수 있어서 이런 타입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고객님은 이제 업무를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로 라운드 스퀘어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볼륨감을 없애려면 라운드 형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 위로 볼록 올라온 걸 싫어하실 경우에는 라운드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라운드 형태로 한번 잡아볼게요. 항상 스퀘어 라운드를 했는데 오늘은 반듯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원래 시험 볼 때는 90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0도로 하면 끝이 좀 거칠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15도 정도 기운 상태에서 샵에서는 화일링을 하거든요. 화일링 할 때 또 지그재그로 하면 안 된다고 시험 볼 때는 돼 있는데, 샵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절대 지그재그로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보지 않고 샵에서 일하실 때는 지그재그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고객님들 향해서 이런 식으로 화일링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주로 내 쪽으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이라고 생각하면 칼이 고객님 쪽으로 가면 안 좋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활시를 당기듯이 한다고 하는데, 바이올린 켜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라운드고요. 이게 스퀘어예요. 그러면 아마 그냥 보시기에도 어떤 게 더 볼륨이 있어 보이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게 조금 더 위로 볼록 올라온 느낌을 들 수 있고, 이거는 둥글기 때문에 그냥 길쭉한 그런 느낌을 위에서 봤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옆에서 보시면 라운드가, 예, 라운드고 이거는 스퀘어 라운드죠. 예, 훨씬 더 이게 꼬부러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 볼록한 그런 볼륨감이 싫으신 분들은 라운드 형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고객님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정말 눈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한겨울에 나가서 동상 걸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 대부분 눈도 많이 왔고, 또 장갑 엄마가 이렇게 짜주신 벙어리 장갑 외에는 다른 뭐 가죽 장갑 당연히 없죠. 요즘 방한 장갑 없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뭐 얼음을 깨고 세수하고, 이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아니거든요. 저 어릴 때도,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물론 요즘 젊은 사람이 보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된 것 같긴 하겠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고객님들은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이러시는데 동상 걸렸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그 낫이나 또는 이렇게 작두 같은 데 손을 다치셔가지고 어릴 때 재미로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손톱이 절반가량 없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방치했을 때, 네, 그럴 때 되게 나중에 보면은 손톱이 없는 분도 있어요. 저희 고객님 중에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냥 방치해가지고 문제성 손톱이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우리 고객님도 제가 볼 때는 이 피부 위쪽 피부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이 아래쪽 이 부분은 동상에 의한 어릴 때 동상에 의해서 약간 변형이 온 상태고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하시고 집에서 홈케어를 하시면서 여기 위에 큐티클 라인이 굉장히 심한 염증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관리하면서 좋아지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톱 자체도 약간 염증이 담겨있는 그런 손톱으로 변하셨어요. 근데 이대로 만약 이걸 놔두면 문제성 손톱, 그러니까 손톱 무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손톱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서 더디게 우리가 뭐 무좀이나 이런 균들이 뭐 하루아침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잠복 기간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딜레이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엄지손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변형이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손톱은 그 집에서 홈케어로 정말 잘 하시는 분 아니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샵에 가셔서 내가 그냥 큐티클이 좀 지저분해도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큐티클 오일 발라가면서 예쁜 컬러 바르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 내가 손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저분하니까 자꾸 집에서 칼이나 뭐 손톱깎이 가지고 깎아내고 하시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더 회복할 수 없는 손으로 변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홈케어보다는 집 이제 샵에 가서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은 관리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케어하기 전에 이 큐티클을 이제 저희가 화일링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끼는데 그 찌꺼기를 물이나 이런 데다 담궈서 빼주는 역할이에요. 대부분 볼에다가 담그거나 아니면 건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담그면 손을 불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리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빼주는 역할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일링 후에 네. 볼에 손을 담가서 찌꺼기를 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샵에서 하는 거는 이제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해서 네 큐티클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케어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클 리무버는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빨리 건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조함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큐티클 오일도 같이 발라주죠.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고 케어하는 동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케어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푸셔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거고 이거는 트위저맨 거예요. 네, 이런 형태는 요즘 잘 나오지 않는 타입이고 이거 큐렛이라고 요 이제 찌꺼기 빼는 용도로 사용하고 푸셔로 미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손톱 형태에 따라서 작은 손톱, 큰 손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일자 푸셔도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푸셔들이 있는데, 이제 고객님 손톱에는 약간 이게 볼륨감이 있으면,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이 볼륨감이 안 맞으면 손톱을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반월 타입 너무 둥글지 않은 그런 푸셔를 이용해서 차라리 일자 푸셔를 쓰시는 것도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밀어주시는 게 좋은데 푸셔를 밀 때는 15도 정도로 해서 밑에서 위로 그때 이때 큐티클 라인 너무 안쪽까지 미시면 여기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큐티클 라인이 투명하게 있는 이 부분까지만 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각도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제가 저희 고객님 중에 정말 손톱이 가운데 손톱이 이 손톱에 정말 요만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톱 무좀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볼록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르는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발라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 제가 이제 약국에 가면 요즘 선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풀케어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사용한 지한 5년 정도 됐는데 손톱이 지금 요만했던 분이 지금 요 정도까지 자랐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고 근데 워낙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내비뒀던 손톱이기 때문에 쉽게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네,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도 좋아진 거죠.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그 손톱을 가운데 손톱이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는 손톱인데 이제 색깔도 칠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케어는 이 니퍼를 쓰실 때 니퍼는 종류가 니퍼도 굉장히 많아요. 이 니퍼 입이 이제 짧은 게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니퍼 사이즈가 좀큰 편을, 큰 거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2분의 1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니퍼를 쓰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코너거든요. 코너 하실 때 이렇게 찝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살을 찝어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니퍼 하실 때는 이 엄지가 지탱을 해주는 거거든요. 살을 찝지 않게끔 해서. 코너를 하실 때는 찝은 다음에 살짝 코너를 찝어요. 찝고, 그 다음에 일자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 저희 고객님은 집에서 홈케어를 하면서 안을 대부분 파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없던 큐티클도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깊숙이 제거를 하면 염증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제거를 해주시면서 밀어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낸 다음에 그 부분만 일자로 커팅. 이렇게 커팅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양쪽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가 조금 뾰족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당겨서 위에 피부를 살짝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케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사이드 쪽 모서리하고 제거할 때이위 가운데 여기를 제일 힘들어 하시니까 사이드 쪽은 당기면서 찝어서 들어가 주면서 일자로 가주시고 양쪽에서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그렇게 가주신 다음에 마지막은 위로 당기면서 뾰족 나온 부분을 제거.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굳은살 양쪽에 굳은살 같은 경우, 니퍼나를 탁 건드리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을 살짝, 니퍼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죠? 일자로 들어가시고, 사이드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네, 일자로 살짝 잡아 당겨서 일자로 해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면서, 큐티클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잡아서 제거해 주시고, 가운데 부분 하실 때는 큐티클 살짝 위로 잡아 당겨서, 네, 제거해 주시면, 둥글게, 제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검지하고 엄지 같은 경우
약간의 그 문제성 있는 손톱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좀, 손톱 무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 손톱 밑에서 보는 게 쉬워요. 밑에서 봤을 때 섬유질처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뭐랄까 찌꺼기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부풀고. 그런 경우는 약간 무좀균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장기간 동안 이게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안 좋아지면 확 나와요. 이제 언제냐면 70 넘어서 나이 70 넘어서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7, 80대 이제 80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손톱 무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자기가 동상이 걸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동상이 걸리고 평생 그걸로 일을 하고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을 다듬어도 검지하고 엄지를 쓰잖아요. 팔을 다듬어 뭐든지 다듬을 때 다 이 손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 이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에 가장 많이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양분이 되고 양분이 곧 찌꺼기가 되면서 이물질 같은 게 찌꺼기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균이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바로 나타나면 고칠 수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잠복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무좀이 걸리면 바스라져 나중엔. 그리고 아파요. 진짜 왜냐면 내가 발가락 두 개가 발톱 무좀이 있거든. 근데 발톱 무좀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안 아팠는데 이게 부푸니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거 증상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풀케어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발라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한번 쓱쓱 바르면 되니까 편하고 그냥 어디 약국에 가서 언제든지 구입해서 살 수 있으니까 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편하다는 거죠. 편리성. 그리고 혼자 쓰니까 양도 작은 것 같지만 꽤 오래 쓰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자주 쓰면 하루에 두세 번씩 막 내 발을 빨리 낫게 하겠어.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 동안 다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엄지가, 예. 네. 검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지가 지금 약간 섬유질이 안쪽에서 생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두꺼워졌고 두꺼워지고 섬유질이 생기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불투명한 흰색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거는 약간의 이제 무좀 증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가서 일단 무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내가 좀 그냥 아직까지는 좀 그냥 예방 차원에서 치료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바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죠. 이 케어를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손에 약간 문제가 있다면 발에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도 우리가 구두를 오랫동안 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사실은 제일 무좀이 많아요. 군화 신고. 근데 요즘 뭐 군화들은 되게 좋은 군화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관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관리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무좀도 없는 애들도 많은데 이제 잘 신발 같은 것도 건조도 잘 시켜주시고 네 항상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물을 쓰고 나면은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로 핸드타올로 꼭 닦아주시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더 좋아요. 건조시키고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습 큐티클 오일이랑 로션이랑 이런 걸 발라주시고 그러면 손이 진짜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게 빨리 그 하라고 한 대로 하신 분들은 손이 빨리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저도 잘 안 해요. 심각성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내 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 이 손도 문제가 있으면 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용하니까 손발 다 쓰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손도 쓰시고 발도 좀 안 좋은 데는 바르시는 게
손발 같이 좋아지면 훨씬 좋죠. 우리가 이제 우리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와서 꾸준히 케어 관리를 하시는데, 요즘 이제 젤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젤을 하다 보면 케어를 그렇게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케어는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하시면서 젤도, 만약 젤을 하실 때 보수하면서 하시면 젤도 더 유지가 되고요. 손톱도 덜 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은 알아. 이게 케어에 의해서 손톱 모양이 변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케어는 꾸준히 받는 게 좋고 손 관리는 평생 꾸준히 해야 된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저희 회원들한테. 그쵸? 끄덕끄덕. 이렇게 이제 큐티클 정리를 했는데요. 하고 나면 저는 이제 화일로 양쪽 사이드 굳은살을 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니퍼를 잔니퍼질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칠 수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까실까실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화일을 이용해서 사이드 쪽을 이렇게 갈아주시면, 내가 그냥 샵에 2주에 한번 가는데 중간중간에 좀 거칠잖아요. 건조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갈아주시고 오일을 발라주시면 훨씬 부드러운 손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많이 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손바닥도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손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갈아주실 때 손바닥은 일자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네,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주시면 악수할 때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지니까. 그쵸? 부드럽죠? 평상시에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화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고 나면은 오일을 이용을 했고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뜨거운 온타올로 이렇게 손을 닦아주고 나서 컬러나 젤을 바르게 되거든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케어를 할 때 뭐 큐티클 정리까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온타올에다가 해서 손으로 조금만 이 큐티클 라인을 밀어주시면 지저분한 거를 닦아주시면 그래도 깨끗해요. 그렇게 하고 오일 발라주시면 큐티클 라인이 좀 깔끔하죠. 그리고 지금 언니가 이제 집에서 만약 풀케어를 바르신다 그러면 일단 손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이렇게 좀 타월로 주변주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주변에다가 손톱 위에 또 주변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갈거나 닦아낼 필요가 없이 그냥 쓰는 거니까 쓸 때 지금 다른 데는 안 바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세 개를 좀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매니큐어 바르듯이 쓱쓱 발라주고 주변에 큐티클 라인 쪽 이게 주변 요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거의 끈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바르고 자면 불편함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디 묻거나 이불에 묻을 염려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바르고 그냥 좀 있다가 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풀케어가 용량이 이게 되게 작잖아요. 작은데 그래도 이게 꽤 오래 써요. 왜냐하면 소량으로 발라지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두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금이 들어있는 로션이에요. 요즘은 이제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이 들어있는 금가루 여기 보이. 금 있어 금. 금가루가 들어있는 네. 로션. 이 금은 미백하고 보습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시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네일케어 기본 케어를 해드렸는데요. 올 여름을 위해서 손 관리를 안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케어를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케어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컬러를 발라도 예쁜 손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케어 꾸준하게 받아서 저희 최고령 고객님이 86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만큼이라도 꾸준히 열심히 쫓아가서 정말 손이 예쁜 손으로 변하실 수 있기를 고객님들, 지금 구독자님들,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